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논란이 됐던 부천 도시공사 출자금 동의안이 어제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천 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자본금 1,000억 원 증자를 요구해 왔는데요. 출자금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됨에 따라 개발 사업 추진 여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 참여가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무리한 출자금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과연 1,000억 원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도 관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 자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할 두분 모셨는데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의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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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 좀 설명이 길었죠? 말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요. 일단 상임위를 통과한 이 부천 도시공사의 출자금 동의안, 어떻게 통과된 내용인지 간단히 좀 현장의 모습을 좀 들어볼까요? 예. 예, 그 역곡지구 주택 개발 사업은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을 이제 5,500세대를 짓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시가 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또 주도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출자 동의안을 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갈등이 좀 있었죠. 그간에 예, 어제 현장에서도 있었죠. 당연히 어땠습니까? 이제 갈등이 있고 또 그걸 네. 또 치열하게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의회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의원들의 개개인들의 이제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원안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일단 자본금 출자를 이제 요구했다는 것은 이제 필요한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용의 골자는 뭔가요? 어떤 계획에 쓰일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총 이제 1,000억은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에 이제 들어가는 지분에 참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지정을 할 때는 LH의 사업 시행을 하라고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국토부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시도 좀 참여를 하게 달라.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택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좀 반영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민원 문제라든지 또그 다음에 그 도시 설계 문제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지분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1,000억 정도가 약 이제 15%의 지분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두분 의원을 이 내용에 모신 이유는, 찬성 쪽의 입장이시고, 예, 예, 좀 그렇습니다. 반대쪽의 입장이셨기 때문에 자리했는데, 일단 이 1,000억 원의 규모가 좀 이슈가 됐어요. 상임위에 통과를 했지만, 왜 1,000억 원이 필요한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이제 첫 번째로 출자 동의한 1,000억은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때 우리 시가 약 15%의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그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자 동의한 내용에 보면은 이번 그 9월에 열리는 제2차 추경에 약 50억 정도를 반영해주고, 2020년도 내년도 예산에 약 250억을 반영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시에서 채권을 발행하든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이제 그 자본을 확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이제 적지 않은 규모의 출자고, 부천시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걱정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했던 과정도 좀 요점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왜 이런 우려나 걱정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1,000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1,000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까 우리 박종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2월, 2018년 12월에 이게 결정이 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따지면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됐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집행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시 입장들을 전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좀 하면 1년 남짓 됐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참여할까라는 얘기도 12월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 역시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2차 출범하고 나서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그 과정에 전혀 본인들의 자구적인 준비나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이번 의회에 들어왔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천억을 세워줘야 된다면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에다가 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투자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 또는 도시공사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원만하게 이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도 누차 요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예요. 어떻게 백지에다가 천원도 아니고 천억을 우리가 그냥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천억이 내 돈이라면 내놓는 결정을 네.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지만 천억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그냥 집행부니까 여당이니까 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걸로는 저는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의회가 분명한 견제와 그 내용의 타당성을 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상임위에서 도시공사 사장의 발언도 있었죠. 지금까지 밝히고 있는 계획 안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로 좀 들리거든요. 아까 우리 박정선 의원께서 네. 말씀하신 지분 15% 내외라고 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 15%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고 15% 가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천억 출자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은요. 그냥 LH가 하는데 우리도 좀 할 테니 하는데 어깨 좀 피게 천억을 달라 그런 요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반론 있으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 시가 사실은 최소한의 준비는 가지고 가야지 국토부가 테이블 협상에 앉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천억 출자 동의안을 가지고 가야 국토부에서 우리 시의 의지를 알고 그래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거를 승인을 해주면 LH하고 같이 이제 공동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사업에 승인되고 나서 이제 이익이 얼마 날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 테이블에 15%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천억의 출자 동의안도 없이 그런 내용들을 세세한 걸 다 가지고 오라 하면 사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LH나 시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을 우선 해달라. 그럼 우리가 예.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한 만큼의 협상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나서 보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도시공사 사장께서 전 그 근무하시는 곳이 국토교통부였지 않습니까? 뭐 이쪽엔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신뢰에 대한 사업상 신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가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신뢰도는 일단은 국토부가 국책 사업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LH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신뢰도에는 한다 만다의 수준은 뭐 지금 그거는 문제는 아닌 논란의 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에서 우리의 역할, 그 사업에서 우리의 수익, 그 사업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는 지금까지도 아직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연습 삼아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뭔가 천억이라는 예산에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동의안이 결국은 하나의 백지라고 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백지였으면 왜 그거를 그렇게 따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백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시공사 앞으로에 대한 신뢰가 도시공사가 아직 이렇게 큰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연습 삼아 네. 하기에는 너무 무리합니다. 일단 뭐 초기 사업이라서 우려하시는 시선으로 서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가 참여할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상동 영상단지 사업, 또 대장동 신도시,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이제 큰 사업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도시공사가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큰 사업들을 일단 모두 참여하면서 이 도시공사가 얼만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예, 박 의원께서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도시공사가 이제 그 아까 강내경 의원께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H가 추진하는 이 주택 사업은 사실은 이제 주거 안정과 이제 그
인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제 청년과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주택에 우리가 15%를 참여하면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의견을 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손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의 재정에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도 쌓고 이 주택 사업이나 이런 뭐 기반 시설 이런 거에 대해 어떤 노후가 쌓여지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제 모든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LH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지분만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도시공사가 이렇게 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민들이 저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민간 영역의 사업도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들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거에 보면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뭐 공원 사업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좋은 우리 도시공사의 모델은 공단 개발하는 거, 민간과 SPC로 해가지고 이제 공단 사업을 해서 공단이 활성화되고 예. 영업 활동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재정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뭐 천억 출자 동의안이 나왔지만 지금 더 큰 사업들이 또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출자 동의안이 추가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단 분명한 답은 어제 내놓지 못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답변들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대한 지적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그 앞으로 부천 그 도시공사가 예. 다음번 대장동 사업을 할 때는 그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통과시키면서 저희가 그 부제를 달았어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예. 뭐냐면 그 제가 그 부분 외우지는 못했는데 뭐라고 했죠? 다만 대장 공공주택 지구 조성에 사업에 따른 재원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출자 동의안 내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당 의원님께서 가능한이라는 말을 추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가능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너네 와 해줄게 라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주문을 그 도시공사가 좀 분명하게 이 내용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물을 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도시공사가 발전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어떤 수익을 가지고 또다시 재투자 이런 모든 노력들 그리고 현금에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현물을 좀 검토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대장동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다 온전히 2천억을 다 주문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그때 가서는 의회에서도 혹여 다시 올라온다면 좀 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곽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가 신생 조직이고 그다음에 자본금 규모도 적고 수익성을 자체적으로 내야 한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선이 바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오해가 네. 될까 봐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어제 서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자 동의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출자 동의안에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다만 출자 동의안이 오는 과정들의 어떤 절차나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충실했어야 된다고 보고 네.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올해 증자분 50억과 내년 본 예산에 증자해야 되는 250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은 지원하고 그래서 300억 출자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11월에 협상이나 앞으로 있을 협상의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9월이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9월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단계적으로 1000억까지를 좀 포괄해서 동의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었던 거지 무조건적인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논조는 네.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본금 마련,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뭐 조건부에서도 달았다고 하지만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걸 권유를 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제 집행부의 의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0억이 있으면 300억으로 200%까지 더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900억이 되죠. 네. 그러면 900억으로 우리는 좀 사업을 원만하게 좀 하다가 또 필요하면 들어오는 것과 1000억이라는 걸 그냥 몽땅 내주는 건 다르다고 본 건데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의지를 살폈더니 시에 재정이 되는 한 증자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시의 재정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더니 영상문화단지를 곧 매각할 거니 예. 곧 매각하면 그 돈을 도시공사에 투자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적어도 예. 우리 본 의원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더라면 도시공사가 앞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더 열심히 하고 분명 공사채가 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채가 이자를 감안하면서도 그렇게 해야지 저는 맞다고 봐요. 영상문화단지 매각해서 돈 들어온 거는 시민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내 돈이 될 거라는 그런 계산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의지 면에서도 앞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그렇게 가다가 조금 힘들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박 의원님, 지금 일단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우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선인데 자본금을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언제까지 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좀 보입니까? 이 시각차는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사실 1000억은 현금으로 이제 재정에서 이제 출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에서 1000억은 출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 50억과 내년도 예산 250억, 그 다음에 나머지 700억이 있는데 사실 그 욕곡지구에도 보면 우리가 그 200억짜리 그 문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물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사실 우리가 현물 출자보다는 그거는 보상을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그 공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사 만들어서 역곡 사업은 1000억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대장 지구가 되면은 가능하면 거기에 또 우리 시에서 그 나머지 예를 들면 이제 현물 출자를 했으면 한 5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또 자본금으로 증액해주면 거기서 200% 정도 또 공사채 발행하면 한 2000억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네. 총 3000억 가지고 또 한 10% 정도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감시를 하고 그렇게 되기로 되게끔 하는 게 또 이제 우리의 그 본연의 업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자는 큰 규모의 지역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신생 조직인 부천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선,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부천시의회 통과한 내용을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이후 진행되는 내용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